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깨비가 산에 다니면서 이 배터리도 넣어 댕기고 이런저런 장비를 뒤에다 짊어지고 다니는데, 돈 주고 뭐 사면은 편하겠지만은 집에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쓰기 위해서 비교적 강한 천으로 지금 뭔가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집. 한번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본진데 여러분, 산에 다니다 보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고 다닐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가? 이건가? 이게 맞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집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만들어 쓰는 것도 재밌어요.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은데 일일이 이런 거 저런 거사 쓰기도 그렇고, 집에서 못 쓰게 된 그런 활용도가 없는 천으로 필요한 걸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도깨비가 산에 이렇게 가면은 뭐 배터리도 몇 개씩 갖고 댕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돈 주고 다 사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산에 갈때 이렇게 배터리도 넣고 필요한 걸 담아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뭐돈 주고 사면은 뭐 좋은 거 많이 있겠지만은 사람이 또 만들어 쓰는 것도 나름대로 여러분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만들어 보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비록 잘못 만들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잘못 만들면은 못 만드는 대로 쓰면 되고. 문제는 튼튼하게 만들어졌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배터리 주머니를 하나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주머니. 그래봤자 7, 80. 자, 돈 주고 가서 뭐 다이소 이런 데 가면 다 있는데, 집에서 굳이 도깨비는 못 쓰는 천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공상이라 그래야 되나? 안 그래야 되나? 공상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서 쓰면은 쉽고 편리하고,
깔끔하겠지만은 배우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게 사람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자, 영상 찍으러 다닐 때 배터리 가방 자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은 탁탁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한 번만 탁 해보면은 요럴 때는 요렇게 하면 되더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되더라. 이것도 배우고. 튼튼하고. 또 하루가 가는 우후나 손에 갖고 댕기던 게좀 미흡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산에 갈때 갖고 가려고 이렇게
별들을 부스스 한마 무엇보다도 튼튼한 걸 중시하는 한백산 도깨비 야외 촬영 갈 때 배터리를 이렇게 서너 개씩 넣어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용하면서 좀 불편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사용할 때 아 이거 이래서 이거 불편하다 말이지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개량, 개선, 개량. 튼튼 대일 제일 주의. 튼튼 제일 주의.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은 잊어먹지 않는 한은 막 거의 도깨비 이 평생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자 멋은 없어도 좋다, 튼튼하면 최고다 이런 마음으로 헤이!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도깨비 성향을 이렇게 유심히 봐오셨겠지만 뭐 일정한 형식이 없어요. 지 멋대로 적흥적으로 만들고 싶은 대로 남이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거는 절대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깨비는 지 멋대로 지잘난 멋에 사는 놈이기 때문에 튼튼한 게 최고다. 실이 없네. 실이 없어. 자, 어쨌든 튼튼하게 만들어졌지. 자, 배터리 주머니가 튼튼하게도 만들어졌네요. 오늘도 그리운 사람
참이 드는 집시 인생. 자, 그동안에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서 새로운 스타일로 한번 단순하면서도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면서도 튼튼하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영상을 찍으러 당길 때 배터리 큰 거를 갖다가 두 개씩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러고 댕깁니다, 여러분. 자, 한쪽은 국방색, 한쪽은 이게 뭐 노란색이라 그래야 되나? 자, 도깨비가 이렇게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랗고 이러면 산에 가서 잊어먹을 염려도 없고. 자, 그리고 이것도 또딱 이렇게 해야 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리콘을 했다? 이뭔 일이야, 이게. 쉼없이 흐른다. 밥 먹으려고 내놨지 다 못해 그거.
자, 요거는 이 풀어지는 걸 방지 위해서 칵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좌우로 야외에 영상을 찍으러 갈 때 배터리 가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얼마나 많이 찍었나요? 아이고.